그 부모나 그다음에 뭐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좋았으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 보니까 전부 고가 아니라 낙이야.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학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사회 진출해가지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세상 알게 되고 뭐 다른 지방에 또 여행을 하고 딴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이성을 만나고 전부 즐거운 일뿐이야. 다른 지방에 또 예를 들어서 육지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만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강원도에 가도 설악산만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해운대 오면 얼마나 좋다고요. 전부 좋은 일뿐이야,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시성정각 하시니 내가 눈을 뜨니 그 땅은 견고하여 전부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전부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이랬어요. 깨닫고 보니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는 거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다가야 가봤잖아. 가서 다이아몬드 좀 주스려고 아무리 흙을 파고 뒤지고 살펴보고 또 혹시 주변에 이제 부다가야 대탑 주변에는 다 주워가고 저 멀리는 있는가 싶어서 멀리까지 가봤어. 가봐도 없어. 참 척박한 돌덩이. 거기 아주 척박한 땅이야. 흙, 돌, 모래, 뭐 자갈 이런 것뿐이라. 역시 부처님이 성도하셨을 때도 역시 그러한 땅이었어. 그러한 땅인데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그건 진실이라고.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야. 당신에게는 그 진실이야. 그보다 더 근사한 표현이 있었더라면 그 표현을 썼을 거야.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중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값비싸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뭐 보리수라는 나무가 뭐 일반 나무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보리수의 장엄을 얼마나 많이 설명해 놨습니까? 그리고 사자좌, 사자좌라는 게 금강 보좌라 해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야. 바위 위에다가 이제 길상초라는 거 하는 그 이제 풀을 대충 뜯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부처님이 깔고 앉아 있었으니까 길상초라고 이름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그저 일주일간 선정에 들었었는데 그 바위를 사자좌라고 해놓고는 그 사자좌의 그 장엄을 얼마나 길게 장황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그 환경 첫 구절 한번 봐요. 얼마나 땅의 장엄 궁전의 장 궁전도 없었어요. 궁전의 장 그냥 앉아 있는 그곳이 궁전이야. 궁전의 장엄 사자좌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등등 해서 장엄을 촤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그걸 보면요. 물론 불교에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고해다 화택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 세상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그대로 넉넉하고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다 한 그런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한 가르침이 환경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혜의 그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그렇게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각이에요. 깨달음의 안목, 광명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의 안목으로 본다. 그래서 이 품이 광명가품이고 보면은 세존의 정각 스승이라 그래서 여기서 정각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네요. 정각은 스승하다. 바른 깨달음은 스승하다.
그 다음에 양경륜에서 방광하다. 두 발바닥 밑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그 윤상이 있는데, 바퀴처럼 새겨진 그 무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광명을 놓은 그런 그 형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세존이 종 양경륜하로 세존께서 두 발바닥 바퀴 무늬 아래로부터 100억 광명을 놓으사. 그랬어요. 100억이나 되는 광명을 놓으사. 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어디 100억으로 그게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100억 하면 근사하잖아요. 조차 삼천 대천 세계 하신다. 이 조자는 계속 해당됩니다.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다 환하게 비친다. 100억 광명을 놓았으니까 깨달음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막힌 데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막힌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그저 앞만 보고 이렇게 규제하고 저렇게 규제하고 온갖 규제 속에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무엇이 저 가덕도에 공항을 하면 어떻고 밀양에도 공항을 하면 어떻고 뭐 삭발을 하고 그냥 단체를 모아가지고 그 정부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면 조그만 나라에서 그거 때문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어쩌단 말이에요. 그래 뭐 개인에게 무슨 이득이 그렇게 크게 돌아오는 게 있다고. 자기 그저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 하면 그 국회의원 지 얼굴 좀 내려고 하는 것뿐이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유치하게 됐다고. 그 유치하게 되면 부산 시민들에게 그러면 뭐 한 1억씩이라도 돌아오는가?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을 그렇게 쓸 줄 모르니까 마음을 쓸 줄 모르니까 그런 그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참 큰일 났어. 이제 이게 어느 쪽이든지 반목과 갈등과 그냥 그럼 뭐 어느 한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자살할 건가? 머리 깎았으면 그 다음에 목이라도 잘라야지. 안 됐으면 머리 다음에는 목 자른 것밖에 더 있어요. 또 그렇게는 못하거든 또. 그래 이 광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의 지혜라는 게 지혜가 있으면요 그대로 좋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는 어디가 어떻게 좋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부산 시민은 가득도 하지만 밀양에 해놓으면 훨씬 좋을 수도 있어. 또 대구 쪽 사람들은 밀양 하지만 가득도 해놓으면 또 훨씬 좋을 수도 있어. 온갖 그런 그 상황들이 무선 100억이 넘는 문제들이 내재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주장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 세계를 환히 비치고 그 다음에 인간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또 100억 연부제 남쪽 남선부제라고 해서 100억 연부제를 환히 비치고 100억 불바제라고 하는 동불바제라고 해서 동쪽 세계를 환히 비치고 100억 구야니는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 세계를 환히 비치고 100억 울단으로는 이제 북쪽이죠. 100억 울단을 북쪽 세계를 환히 비춰서 100억 대와 100억 유니산까지 환히 비치고 그러니까 지혜가 환하게 깨뜨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서남북 사유상하 내 주변 내 이웃 내 삶 내 일거수 일투족이 전부 환하게 비춰서 이치에 맞게 순리에 맞게 인연법에 맞게 선악의 원리에 맞게 인과에 맞게 행동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세존의 팔상이라 해서 뒤에 이제 팔상이 나오는데 백억 보살 수생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과거 생을 이제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이 도솔 내원궁에서 도솔천에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환생하잖아요. 그게 수생이야. 새로운 생을 받아. 그 다음에 백억 보살 출가야. 부처님이 출가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 혼자 듣는 것 같죠? 백조? 백조 세포가 같이 듣습니다. 또 한 세포 안에 또 백조가 또 있어. 백조 곱하기 백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숫자를 모르겠네. 예. 그렇게 많은 중생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절하고 함께 환경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서가모니 한 분이 출가했지. 한 분이 도솔천에서 수생했지. 그런데 뭐라고? 백억보살 수생과 백억보살 출가와 백억보살 성정각과 백억여래가 정각을 이룬 것과 백억여래가 전법륜, 법륜을 불리는 것과 또 백억여래가 입열반이라 열반에 들어도 혼자 듣는 게 아니야. 무수억조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무수억조가. 우리가 한 사람이 열반에 들면은 우리 몸에 있는 백조세포, 백억이 아니야. 이제는 더 밝아져가지고 백조세포가 같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야, 그만치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군이에요. 대장군도 그렇게 백조명을 거느리고 살지 않았어. 기껏해야 뭐 만 명. 그 다음에 더 많으면 이제 10만 명 정도. 조조도 뭐 한 80만 대군 거느리고 적벽대전에서 그냥 져버렸잖아요. 그 80만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천상이라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고 출가하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고 하는 것도 광명으로서 환하게 다 비친다 이 뜻입니다. 비칠 조자가 거기까지 다 와요. 환하게 우리가 지혜로서 다 한다. 우리도 이제 불교 공부를 어지간히 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환히 잘 알잖아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천상이라 백억 수미산왕과 백억 사천왕 중천과 그 다음에 백억 삼십삼천과 백억 야마천과 백억 도솔천과 백억 화락천과 백억 타와자재천과 그 다음에 백억 범중천과 백억 광음천과 백억 변정천과 백억 광과천과 백억 색구경천과 색구경천을 비치사 이제 글을 굳이 새기려면 빛을 조자를 거기까지 이제 새깁니다. 환히 그렇게 비친다. 이 세상 어디 이 우주 다중우주 요즘 잘 쓰는 다중우주 우주에서 더 많은 우주 겹겹이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지혜로서 환히 아시사 기중소유가 실계 명연하니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환하게 밝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존의 법회라 여 차체 이곳에서 부처님 세존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있는 있거든 십불찰 미진수 보살의 소공유하사 함께 십불찰 미진수나 되는 많고 많은 보살들이 다 애호사고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그 백억 연부제 중에 백억 열에도 또한 이와 같이 앉아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그 많고 많은 보살들을 데리고 있는 것과 같이 백억 연부제 중에 다른 백억 연부제 중에서도 백억 열에도 또한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 부처님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백조세포가 함께 백조세포라는 중생이 또 그 백조세포들은 또 각자 백조세포를 거느리고 있어. 더 작은 백조세포들을 거느리고 백조세포를 거느린 백조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어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딱 맞는 일이고 여기 보십시오. 백억 연부제 중에 백억 열에도 또한 이와 같이 앉아있더라. 중중무진입니다. 그래서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한 것이 환경의 도리고 또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무래도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그래도 아무래도 더 넓어요. 우리나라는 뭐, 천리가 되는 강도 없지, 천리가 되는 산맥도 없지, 예. 그러니까, 마음들이 좁아가지고, 그, 좁은 땅에서, 아웅다웅, 그죠?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참, 너무 비교돼요. 요즘은 중국도 우리가 알게 되고, 미국도 알게 되고, 저기 뭐, 러시아 같은 땅 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카나다 같은 그 넓은 땅 다 알게 돼가지고, 비교가 돼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비교를 못 했는데, 지금은 아니까, 비교가 됩니다. 야, 그런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든지 커, 마음도 아주 커가지고, 커피를 줘도 큰 잔, 우리 커피잔의 세 배쯤 되는 것을 무한 리필이야. 무한 리필. 열 잔, 스무 잔도 더 먹어라.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마음 못 써. 그 다음에, 법회 대중이라, 법회에 온 보살 대중들, 실이 불실력으로 모두가 부처님 실력으로서 실력을 사용해서 시방에 가교 일대 보살이 있어. 다 큰 한 분의 그 리더인 보살이 있어. 각각, 나나치, 보살마다 나나치 각각 10만 불찰 미진수 보살로 구라. 10불찰, 10불찰 미진수. 10불찰이라 하더라도 이거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많은 보살로 더불어 함께 있다. 그래서 내에 불소하시니 부처님을 부처님 처소에 왔다. 그러니까 백조세포를 거느리고 왔잖아요. 우리가 모두 백조세포를 거느리고 온 거야. 그렇게 보면 뭐 틀림없습니다. 이 환경하고. 그 이름은 대표 보살들 이름입니다. 문수사리 보살과 각수 보살과 재수 보살과 보수 보살과 공덕수 보살과 목수 보살과 정진수 보살과 법수 보살과 지수 보살과 현수 보살이요. 이 모든 보살이 소종 내국은 그들이 쫓아온 국토는 소위 금색세계며 문수보살이 온 국토가 금색세계입니다. 여기 나중에 전부 이제 하나씩 이제 세계하고 또 섬겼던 부처님 이름하고 딱딱 맞아떨어져요. 묘색 세계와 연화색 세계와 단복화색 세계와 우발라화색 세계와 금색 세계와 보색 세계와 금강색 세계와 파리색 세계와 평등색 세계라. 이 모든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정수 범행하시니 범행, 청정한 행, 아주 뛰어난 행, 훌륭한 행,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선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불법은 뭐 보살행뿐입니다. 범행이 보살행이요. 보살행을 청정하게 닦으니 보살행은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행. 닦으시니 소위 부동지불과 부동지불은 이제 문수보살이 모시던 그 금색세계에서 모시던 부동지불이야. 움직이지 않는 지혜의 부처님, 본래불, 우리 마음자리, 참마음자리, 차별 없는 참사람자리, 무해지불과 해탈지불과 위의지불과 명상지불과 구경지불과 최성지불과 자제지불과 범지불과 관찰지불이시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 그 다음에 그들이 온 세계, 또 그들이 그 보살들이 모시던 부처님 이렇게 이제 세 종류를 이렇게 한 단락에서 표현했습니다. 문수보살의 개송이라. 그때 눈여겨 잘 보세요. 이 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가거불서에 동시 발생하사 설차송은 하사대. 그래서요. 일체처 문수보살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동시에 발생해서
그러니까 일체처 무수사리보살. 이거 과거에 청량스님이라든지 통현장자라든지 통현장자라고 하는 분이 이 화음 80화음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해설한 해설서가 있어요. 화음론이라고 해서 120권이나 되는 화음론을 해설한 분이 일반 거사님입니다. 일반 거사분인데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눈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일체처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에 눈이 열려가지고 무수히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탄원스님 모시고 그 화음경 합론 그래요. 경하고 논하고 합해가지고 번역한 그 책을 교감할 때 원고를 다 쓰신 뒤에 여기 저 송정에서 어떤 그 신도가 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절을 제공했어요. 스님이 여기 와서 그걸 이제 교열을 하십시오.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고를 쭉 교열을 했습니다. 교열하는데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번역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 다른 이들은 이제 원문을 읽고 다른 이들이 이제 또 그 번역한 걸 읽으면 우리가 또 원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 번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때는 이 그 인쇄술이 아주 발달한 인쇄술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었는가 활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식이야. 사진식자 해가지고 사식기라고 하는 그런 인쇄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개발한 건데 일본에서 그것을 6대인가를 들여왔어요. 엄청 비싼 건데 6대를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 기술을 다 배웠어. 그리고 이렇게 밀고 착닥 하면 이제 한자 한자 찍혀. 여기 글자판이 옥편에 여기 밑에 판에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조그만한 카메라를 갖다 대면 착닥 찍히고 착닥 찍히고 그래요. 갖다 댈 때마다. 그래서 전부 조판을 다 하는 거야. 그게 사진식자. 사진으로서 글자를 씻는다 이 뜻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얼마나 여러 번을 교정을 하고 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에 그 통현장자가 화음론을 쓰시면서 자주 말씀하신 게 가장 자주 말씀한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에요. 일체처가 뭡니까? 우리 앉아있는 이곳이야.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그곳이야. 똥도 다 포함돼. 저 산도 포함되고 강도 포함되고 한국도 포함되고 북한도 포함되고 아프리카도 포함되고 아메리카도 포함되고 어디 포함되지 않는 곳이 없어. 지구만 포함되는 아니야. 저 달도 포함되고 화성도 포함되고 우리 태양계만 포함되냐? 아니야. 태양계를 위시해서 많고 많은 은하계 또 은하계가 또 요즘 또 얼마나 많이 발견됐습니까? 무수한 은하계 또 우주 그 모두를 통틀어서 우주라 그러는데 다중우주라 해서 요즘은 또 더 많고 많은 우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래봤자 우리 화장장은 세계다 되면 세발피야. 지금 다중우주라고 하는 말을 써도 화장장은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에다 대면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작아요. 내가 그전에 이제 화장세계 이야기할 때 뭐 코스모스 이야기도 이제 했는데 그 오바마가 강추한 다큐멘터리 코스모스라고 하는 새로 편집한 옛날에 칼 세이건이 쓴 30~40년 전에 쓴 그 책을 근거로 해서 다시 새롭게 더 첨가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죠. 지금도 그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의 그 어떤 그 우주선을 타고 마음대로 가는 거야. 마음의 우주선을 타고. 그 사람이 불교를 좀 더 알고 거기다 불교로 용어를 좀 접목시켜서 했으면 더 훨씬 근사했을 텐데 나는 그걸 보면서 여러 번 봤어요.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보니까 우리 화장세계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까지도 거기서 마음의 우주선을 타고 훤히 간 그 저 우주 뭐 끝이 없죠. 끝이 없지만 저 다중 우주 끝까지 있는 그곳까지도 일체체에 해당됩니다. 그럼 문수보살은 그런 분이야.
그대로가 문수보살이야, 그게. 온 우주 삼라만상 산천초목이 전부 문수보살이야. 저 드넓은 우주까지도 전부 문수보살. 그게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입니다. 문수는 뭐라고? 지혜, 지혜의 보살 아닙니까? 지혜의 보살. 그래서 이 설명을 그 통현장자가 감동을 해가지고, 하, 일체처 문수사리보살. 요 불과 몇, 글자 몇 자 안 되는 이 구절에 그만 눈이 환히 열려버린 거야. 일체처 문수사리. 그렇지, 그렇지. 일체처가 문수사리보살이지. 밥도 똥도 전부 문수사리보살이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예, 그 이런 구절에서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 가거불소에서 동시발생. 일체처 문수사리보살이니까 동시발생한다면 뭡니까?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몸은 몸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입은 입대로, 귀는 귀대로, 전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 이 건물은 건물대로, 저 남산은 남산대로, 북산은 북산대로, 수산은 수산대로, 전부 동시에 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지. 지구는 지구대로,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저 모든 우주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근사하잖아, 여기. 이게 근사한 것을 이제 좀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런 개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제목을 비정리, 정리가 아니다. 아, 그랬는데. 야규견 정각이 해탈 이 재료하고, 만약 어떤 이가 정각, 바른 깨달음이 해탈을 해서, 부처님이 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정각은. 해탈해서 모든 번뇌, 재루, 모든 번뇌 떠난 것을 보고, 어떤 이가 불착 일체세 하면, 일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피비 정 도안이니라. 그 사람은 도안이 도를 증득한 눈이 아니다 그랬어요. 정각이 해탈을 해서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을 보고 일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도를 증득한 안목이 아니다. 이게 이제 바른 이치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정리는 뭐냐. 야규지 열애가 만약에 어떤 이가 열애께서 최상 무소유하여 최상이 있는 바가 없어서, 있는 바가 없어서, 수습득 명료하면, 수습에 닦아서 명료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차인 질 작불 이로다. 이 사람은 빨리 부처를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앞에는 조작이 있는 것입니다. 조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를 정득한 안목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했고, 여기는 만약 어떤 이가 열애께서 최상이 무소유함을 알아서, 진짜 최상이, 열애의 최상은 있는 바가 없는 줄을 알아. 있는 바가 없는 줄을 알면 수행할 거 없지. 있는 바가 없는 줄을 알면서 수행해서 명료함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한 발도 뛰지 않고 바로 부처일 것이다. 부처는 닦아서 된 부처는 그건 가짜 부처예요. 언젠가 소멸하고 말아. 그래서 정도가에도 공덕을 닦아서 부처 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질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덕 닦아서 부처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라야 그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뭐 참선해서 얻고, 수행해서 얻고, 복 많이 짓고, 무슨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얻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부처가 아닙니다. 제발 그래 알아야 돼요. 그건 가짜 부처고, 그건 유의고 조작이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 참마음,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보여주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 듣고 있는 것이 어떤 조건으로 듣습니까? 남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요? 여자라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요? 나이가 뭐 몇 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들어요?
아무 조건도 없어, 거기는. 승속의 조건도 없어. 선후배의 조건도 없어. 뭐, 경제력이 있다, 없다, 이 조건도 없어. 아무 조건도 없이 공이 듣고 있어. 똑같아. 그건 정말 차별이 없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듣고 있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참마음 자리가 그 자리고, 차별 없는 참사람이라고 임재 스님은 늘 이야기하냐. 선불교에서 역대 조사 중에서 최고